오직 누구에게만? 한 과부인데, 그건 어디에 사는 과부냐 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과부가 아니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과부들은 다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 그래서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수많은 과부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중 어떤 과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도와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는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야. 예, 이스라엘 과부는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거지. 근데 이 시돈 땅, 시돈 땅이라면 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아주 못된 개 같은 이방인들이었다. 그 이방인 과부뿐이었다. 이야,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다음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수리아는 지금 요즘에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사람.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예요. 그렇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문둥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못 받았다. 한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 나라, 그것도 이 나만은 그 적국 나라 시리아 또는 아람이라 그럽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 이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예, 곡식도 빼앗기고, 이래서 전쟁을 치면 이 나만이 너무너무 전쟁을 잘해서 맨날 이스라엘이 진 묵사발 나는 거야. 그런데, 그 나만,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 시리아 사람만 도움을 받았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요즘 상황에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 교인이 엄청 많았다.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도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뭐랄까, 그, 절에 댕기는 불교인 한 사람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회당에서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회당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그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여기 하나님 믿는다고 와서 앉아 있지 예배 보고 있지 꽝이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오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다.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엘리사 시대도 그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이유가 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다 엉뚱하게 잘못 믿었다. 그 말은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러 왔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다 내가 보여주려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누구한테 속았다? 네, 사단에게 속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초점을 한번 맞춰서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데 이 나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어떻게 다 치유해 줬대.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렇죠. 자, 열왕기 하 5장. 자, 나옵니다. 아람, 수리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그 주인은 왕이죠. 주인에게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니. 그렇죠. 왕에게 가장 중요한 신하는 누구요? 전쟁 칠 때 이겨주는 신하가 최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제일 중요하고, 이 군대 장관이 나만처럼 전쟁 쳤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유가 웃겨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만을 도와준다. 나만 편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쳤을 때 아람을 구원하여 승리하게 해줬다. 자,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나만 편인데 나만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인 줄 알게 모르게 몰라요. 나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만 치면 자꾸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미움을 어떻게 너무 받아서 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을 도와준 거고 하나님이 문둥병을 나만한테 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나만 장군을 도와서 저로 아람을 전쟁을 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만은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에 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편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 그래서 이 아람은 맨날 이스라엘이 그때는 약했으니까 맨날 가서 괴롭힌다 이 말. 뭐 곡식도 약탈하고 가축도 뺏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때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됐다. 자, 봅시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다. 애가 반듯하고 나만 장군님 사모님의 그 몸종 심부름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나만 장군 사모님은 고민이 깊을까 안 깊을까요? 지금 누구가 제일 고민이 많을까? 아람 왕하고 그 나만 부인하고 제일 아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걱정이 많으면 이렇게 말을 자꾸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남자들처럼 입을 꾹 다물고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를 보고도 미세스 나만이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 미세스 나만도 이 소녀가 참 마음에 들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을 만큼 얘가 뭐예요? 총명하고, 상냥하고, 생각이 깊고,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세스 나만이 뭐라 그래? 사모님, 왜 사모님 조금 어두워 보여요? 그랬겠죠.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뭐를 받고 싶어? 위로를 받고 싶고, 이제, 그래서 이 어린 소녀지만 참 기특해. 얘가 한 7살이라고 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징징거리고 우는 게 정상이지. 엄마, 엄마 보고 싶다고 막 그러고. 근데 얘는 안 그래.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우리 장군님이 병이, 문둥병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그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우리 주인, 자기의 주인.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어린 소년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남한 장군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남한 장군님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소녀가 지금 이 말 한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장군님을 벌 준 게 아니고, 장군님이라도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도 장군님을 어떻게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장군님의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아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충격적인 말이야. 왜 충격적이에요? 아니, 나만 장군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나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야. 그런데 그 원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린 소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봐도, 나만 장군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을 믿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은 다 뭘 믿고 있었어요? 우상. 그 무슨 짐승, 몰래기니,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우상들은 어떤 성질이요? 성질이. 철저히, 뭐요? 조건적이. 말 안 들어? 네. 말 잘 들으면 뭐예요?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 복을 내려주고. 그건 어떤 것들이에요? 잡신들이야. 그래서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어. 아니, 신인데 뭐 이러냐? 그렇죠. 아마 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런 우상들을 갖지는 않을 거야. 나는 어떤 누구를 찾고 싶어? 나는 참 하나님을 찾고 싶어. 그래서 나만의 생각은 다른 우상 숭배 국가들은 다 우상에 가서 하는데 나만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리고 신은 이런 우상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은 이런 우상신이 아닌 어떤
정말 진리의 신, 사랑의 신. 우상들은 사랑이라고 한 건 전혀 없어. 그런 신이 있으면 나는 믿고 싶다. 라고 생각이 좀 뭐예요? 달랐어. 다른 아람 사람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 집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한 장군 부인의 이제 종이 됐는데, 이 소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무슨 말이 돌고 있었게? 아하, 이 가정에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딸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구나. 하나님 벌 줬구나. 그런데 이 딸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않을까? 아니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딸의, 이 소녀의 부모들은 정말로 이 어린 딸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다?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어. 네. 그러니까, 이 딸은 또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가 이 집에 잡혀온 건 절대로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가 이렇게 암 걸린 게 절대로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을 안 믿으면,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놈 마음에 걸려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리 치료를 해도 맨날 재발하고 이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직. 예. 그러나 이 소녀는, 이 소녀는 그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게?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나를 여기다가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요? 징징거리지 않아. 맨날 생글생글. 또,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녀의 엄마 아빠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어디 가도 징징 안 거릴 거야. 가서 어쨌든 이 우리가 가르친, 우리 딸에게 가르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디를 가든지 전파하려고 노력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걱정할 게 없어. 다 그걸, 다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결국 우리 이 소녀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소녀. 네. 자, 그렇게 이제 하는지라. 그래서 아마 그 미세스 나만이 물어봤겠죠. 아니, 니네 하나님은 니네 나라를 맨날 괴롭히고 그런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사랑,
하는 거야, 그럼? 아니, 사모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겠죠. 그랬더니, 아마, 여보, 오늘 내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저 이스라엘에서 잡은 어린 소녀 얘기인데, 제가 좀 특별하잖아. 당신도 그렇게 안 봤어? 아, 생글생글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종이 됐는데도 생글생글, 징징거리는 거 하나도 없고, 똑똑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다, 수발 막 끝내주게 하고, 그 애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해서, 당신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 병을 고쳐준다고 얘기를 했어. 와, 나만이 탁 쇼크를 먹었어. 나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찾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뭐요? 벌써 알고 있구나. 나만도 지금 우상보다는 어떤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을 막연 하득하게 남아 하나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기를 바랬고, 그런 신이 정말 있으면 아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혹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괴롭혀도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 7살짜리 소녀 말 한마디에, 이 일국의 군대장관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고. 대하.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 제가 그 소녀를 그냥 볼 때도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왕은 어떻게라도 나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나만이 죽어버리면 큰일이야.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소녀의 말대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7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의 말이라도 뭐가 있어? 파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국의 군대 장관 나만도 와 이거 왜 이거는 진리니까. 이런 신이 다, 우리 모든 인간이 이런 신이 필요해야 하네요. 이런 신 다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왕창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러대,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편지하면 뭐요? 벌벌 겨요. 맨날 겁나. 그래서 나만이 곧 떠날 새, 곧 떠날 새 10 달란트와 막대한 돈입니다. 금은을 가지고 의복도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 예, 네, 조건적으로.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이냐? 그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의 나병이 왜 생겼다고 생각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을 벌을 줘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빨리 죽어라. 나만 같은 놈은 뭐요? 빨리 돼줘야 돼. 하나님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녀의 하나님을 소녀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모든 왕 이스라엘 왕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모든 이스라엘 문둥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끝났어. 우리 죄가 많아가지고 또는 우리 조상들의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꼬라지가 돼버렸어.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고 있으니 예. 진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쳐도 그 하나님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도와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서 참 내 팔자도 더러운 팔자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떻게 그의 나병을 고치느냐? 너희는 그 신하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또 뭐요? 시비를 가르고 또 쳐들어오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이제 난리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심부름꾼을 보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그 나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게로 오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나만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내세요. 내가 고쳐주면 원수를 사랑해서 고쳐준 거 아니요. 그러면 나만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만 장군이 왔는데, 신하들 데리고, 군대도 좀 따라오고, 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움직였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 네.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냥 말만 전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나만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어떻게 됐다고? 열받았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누군데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말이야.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심부름꾼을 보내서 뭐 강물에 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서 나만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나만은 기대한 것이 있어요. 나만은 어떻게 기대를 했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탁 하고, 여러분.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다.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나만 장군 앞에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들고, 오, 우리 주 여호와여, 이제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손을 그 부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아주 심한 부위, 가슴, 여기다가, 수리수리, 마수리. 그게 나만 장군의 상상이었어.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어째?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왔다 나오고.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그런 상상을 할 거라고 이미 알았어. 왜? 그게 우상숭배 정신이에요. 왜? 우상숭배 정신은 꼭, 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한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산화 신고 등산을 해도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데, 그거는 등산이라는 운동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데, 맨발로 등산하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신발 신고 등산하면 건강하지 뭐요? 않는다. 그래서 이 맨발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우상화하는 거야. 맨발이 좋대. 다 우리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에는 생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본 여건에 불과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아시겠죠? 우상을 안 만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개똥숲도 무슨 버섯, 얼마나 많아요. 우상 천지 백갈이야. 건강 우상. 그래서, 그리고 그의 손을, 이 나병 부위 위에 손을 흔들어, 그런 식으로 나병을 고칠까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 자기 방법.
엘리사가 안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왜? 나는 빠지고 당신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뭐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사님 기도하면 좋지.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기질은 어떤 기질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나 대신 하나님에게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을 기피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목사님이란 백을 쓰려고 하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 참 심하다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아마 그게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서 나오라 그랬는데, 예. 나만이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시리아에는 산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백향나무 막, 이런, 그래서 강이 좋아, 계곡이 많고 하니까. 그 이제, 다마스커스, 그렇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낫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어떻게 돌려 분노하며 떠나리라. 그러니까 나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온 거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나만이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수리수리 마수리 할 때 나만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만 장군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나요? 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나요? 그럼요, 간접적.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직접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무서운 얘기 아니야. 자,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고, 자식이 너무 거만하다 말이야. 내가 누군데? 여기서 몸을 돌려 이제 분노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남한 장군의 종들이 참 현명해.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 참 가난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지금 선지자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왜 돈이 없을까?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나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가르쳐. 율법, 뭐, 이런데 그냥 조건적으로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도 적고, 응, 그래요. 여기 이렇게 숫자가 적듯이. 병원에는 바글바글 하잖아. 하나님이 고쳐준다면서 교회 댕긴다 캐스하면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큰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100억을 기부를 하라. 그래서 기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억 문제 없어. 그리고 고쳐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는 그런 거 요구 하나도 안 하네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선지자 엘리사는 얼마나 후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전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는 내가 없어도, 내가 빠져도, 내가 꼭 끼어야만 당신이 낳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끼고, 내가 안 끼면 당신이 안 낳고, 그런 하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아니요. 내가 없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아무 조건 없이, 요단강들을, 그게 뭐 어렵습니까? 확실히 이 선지자는 다릅니다.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이 신하 종들이 남한 장군 보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도 참 좋아요. 왜 좋아요? 이 말은 보면 그 남한 장군의 종들도 남한 장군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남한 장군이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 것 같아. 주인이, 야, 가자!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인사성도 없고, 그러면 종들은 뭐예요? 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남한 장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한 장군의 인간성을 어떻게,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들이 정말 주인 나만이 낫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뭐예요? 이렇게 세상의 종들이 주인한테, 장군님한테, 이렇게 충고를 다 하고 말이에요. 이게 뭐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통 분위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또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남한 장군이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박수. 아시겠죠? 보통의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무슨 말이 많아? 가자! 가자면 가야 돼. 근데 남한 장군 딱그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맞는 말이냐?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의 태도야. 아시겠죠?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종들이
큰 뭐 도네이션을 하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당신에게 그냥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줄 거라는데 왜 못합니까? 자, 나만이 예,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뭐요? 말대로입니다.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 자기가 끼어들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크, 하나님, 그래. 나만, 그래, 잘해. 선택을 잘했어. 큰일 날 뻔해서 그렇죠. 그, 이때 잠깐 나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요? 악령이 들어와서 나만이 하나님을, 이 무조건 자기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는, 그 일에 이제 악령이 잠깐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와, 여러분. 엘리사가 안 나와도 된다니까. 좀,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자꾸, 자, 그래서, 나만이 나서,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우상처럼 것들은 신이 아니란 걸 내가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나 같은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란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겠지.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이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 엘리사는 예물을 얼마나 가져왔어? 조건 없이 예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낳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 헌금을 한 1억을 하시면 하시면 목사님이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 주실 거고 그러면 나올 수도 있다는 이 문화가 그냥 팽배하죠. 그러니까 교인은 많아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엘리사가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받아도 돼. 이제는 받아도 돼. 감사해서 드리는데, 그 뭐 꼭 안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받아도 돼. 근데 이 나만으로부터 안 받아요. 보세요. 이러네. 엘리사가 하는 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한데 그가 거절하다. 왜 이랬을까요? 받아도 돼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나만은 처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를 받아도 되지만 엘리사는 그거를 받아도 된다고 받아버리면 나만이 그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안 거야. 그래서 그 아까운 거를 그래서 받아도 된다고 덥석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는 지금 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로 무조건적이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받아버리면 무조건적인지 조건적인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럼 안 받아야만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그저 틀림이 뭐예요? 이거를 안 받다니. 그래서 나만 감동받은 거야. 그랬더니 나만이 완전히 확신이 간 거야.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만이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주소서. 자,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왜 흙을 달라 그럴까? 이제부터는 저 나만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린다. 나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 이제 꽂혔어.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사는 안 드리겠다. 나는 여호와. 그래서 내가 와 여러분. 그래서 왜 흙을 달라 그래? 흙 달라는 것은 참 멋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시리아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파가도 돼. 딱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완전히 100%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연 100%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드디어 교인을 하나 맺는 거라.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깨름직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뭐를 용서하기를 원하냐, 나만이. 곧, 내 주인, 왕입니다. 내 주인이, 리몬 우상입니다. 시리아의 우상을 리몬이라 그래요. 리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왕께서 경배하며, 이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제, 왕이 나만을 동반해서 간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이 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신에게 탁 이제 절하고 기도할 때는
그때가 왕을 살해하기가 제일 좋은 때요. 암살하기가. 그래서 왕은, 왕이 믿을 사람은 나만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왕은 나만을 동반해서 가서 이렇게 신 앞에서 탁 올 때 왕의 머리가 이렇게 굽어져. 나만은, 나는 이제 우상신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나만도 뭐요? 같이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절도 했는데 이제는 자기는 림몬은 이제는 신이 아니고 오직 올바른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왕이 나와 또 동반을 할 거다. 그러면 그때도 왕이 이렇게 숙이니까 나도 함께 숙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 내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도 안 굽혀야죠. 그랬을까? 참 이래서 무엇인가. 자, 그가 왕이 내 손, 나만 나의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리몬 진당에서 몸을 굽히게 됩니다. 왕이 굽힐 때.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나만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노 프라블름. 네, 노 프라블름.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응?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교인들 중에 제사 문제로 고민한 교인들이 참 많아요. 응. 교회를 댕기기 시작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대. 그래서 삼촌네 뭐요 제사 떠넘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병원 장례식장이 있잖아. 그 이제 찾아와서 문상을 하죠. 그런데, 예. 이제 기독교인들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해? 절 안 해. 그죠? 절 안 하고 이제 국화고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나오면 돼 기독교인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가정의 그 분위기를 봐서 절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절해요. 무슨 얘기냐? 그 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주들이 있는데,
이렇게 절을 탁 하면, 와, 이분은 누구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상주들의 마음 배려. 저는 그런 뜻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서정아 의사님이 안 보이네? 네? 아, 머리. 옛날에, 여기에, 어떤 여자 의사가, 여자 의사가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뉴스타트를 이제 하고 거의 났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뉴스타트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그 의사가 자기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무슨 의사가 됐냐고 하면 피부과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피부과 의사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1등했다는 말입니다. 예. 네. 한국에서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 1등, 2등 해야 피부과 의사가 될 수 있어. 피부과 의사는 굉장해요. 그리고 힘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막, 그래서 피부과 의사 다음에는 안과 있어요. 옛날에는 피부과 의사는 의사로 쳐주지 않았어, 우리 시대는. 응,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막 그게 확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근데 피부과를 하면 의학적으로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는 의학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피부과 의사가 되고 나니까 공부 별로 할 것도 없어, 피부과는. 피부과는 뭐 요즘 다 뭐 하는 거요? 피부 뭐라 그래요? 피부 관리사, 뭐 이래가지고, 다, 이쁜 아가씨들, 다, 훈련시켜서, 강남에 비싼 아줌마들, 부자 아줌마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겨운 거야. 이 친구는 공부를 좋아해. 연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뉴스타트 배우면서 막 바로 이거라고. 근데 피부과 의사 된걸 너무너무 후회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이제 한다, 의사가 되겠다. 이러니까 여러분 반대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막 또 스트레스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재발을 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근데 그 부모님, 그 집안은 전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의사 장례식에 제가 갔으면 이제 절을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 부모님들 너무 슬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이 평안히 가라. 이거 한국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걱정할 거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잖아.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엘리사하고는 끝났어, 이제. 나만 이제 기뻐.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정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놀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헌 게하시가. 이 게하시는 막 수행 비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엘리사를 항상 같이 수행하면서 엘리사 뭐 수발 들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너무나 잘 아는 이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혼자 생각해. 이거는 아닌데. 아니, 이걸 공짜로 보내주다니. 지금 우리 선지자 학교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엄청난 돈을 기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보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런 큰 문둥병을 낳게 해줬는데, 그냥 보내다니. 이거는 무슨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이지. 낫게 했으면.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그러나 나만이야, 바로. 이때까지 철저히 조건적인 분위기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사회에서 그런데 이 여호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하여 안 받은 것을 게하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지고 그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하는지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뭐요 받아내야지.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이합니다. 평안하냐 하니 게하시가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은데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라. 거짓말이요. 이렇게 선지자를 매일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도 감동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변했다. 그러니 나만은 얼마나, 그렇죠. 나만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전, 그래서 나만 좋습니다. 은 한 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예, 두 달란트 줘라. 그 나만은 벌써, 아하,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스라엘 사람도, 어? 결국은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할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할 사람은 뭐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계속 뿌리가 박혀서 그 해방을 받지를 못해, 자유함을 얻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도 나만도 주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나만은 정말로 자기가 일평생 찾고 있던, 그래서 찾지 못해서 헤매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침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만은 그 어린 소녀의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 만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사케오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여기저기에 숨겨 두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환자로서, 왜 현대의학적인 기술적인 치료로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 거기서 이제는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구약 시대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계셨다는, 그리고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함께 정말 생기를 듬뿍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